Sparkle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이거 이상하잖아. Sparkle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쇼패딩 코디 10가지 룩을 준비했는데요. 상황극까지 있으니까 그럼 패딩 코디 보러 가실까요? Sparkles. 뭔가 딴 사람한테는 까칠하고 뭔가 예민한 스타일이지만 나한테는 포근한 남자, 나한테만큼은 부드럽게 날 팔 벌려가지고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남자. 공부를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.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거랑 카페 독서를 좋아할 것 같은 남자. 뭔가 향기가 카페 라떼 향이 날 것 같은 그런 남자. 캐러멜 마키아토. 방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남자. 성격 자체가 되게 깔끔할 것 같아서 깨끗한 향이 날 것 같은 사람. 이따 나랑 점심 먹을래? 싫은데요. 평소에 무심한데 같이 술 마시고 취한 여사친을 집에 잘 데려다 줄 것 같은 남자. 츤데레 타입. 형광등이 꺼지는 것까지 봐줄 것 같은 남자. 든든하다. 약속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춥다니까 주머니에 핫팩을 넣어주는 남사친. 그런 부드러운 남사친 바이브. 본인 스타일 주관 뚜렷해가지고 나만 아는 맛집, 카페 이런 데 많이 알 것 같은 스타일.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. 뚝배기. 집을 데려다 주는 길에 산책하는 다른 강아지를 보자마자 날 버리고 달려가서 강아지 예뻐해주는 그런 멍멍이 넘치는 남사친? 나는 아우라 만중. 놀이공원에서 솜사탕 사먹을 것 같은 장꾸 남사친. 기차 여행을 가는 거지. 든든하게 바깥자리에 앉아줄 것 같은 남자.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아,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. 형광등이 나갔는데 손쉽게 갈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남자. 이 공은 이런 무드 풍기는 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스토커즈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10가지 패딩 코디법을 보여드렸는데요. 패딩 코디랄 게 특별하게 뭘 조언해드릴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를 풍긴다를 해서 상황극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뭔가 제가 설명드린 그 분위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약간 무슨 느낌이 풍기는 코디인지 한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 형광등 그거 진짜 매력적이에요. 형광등. 이렇게 있는데 막 핏줄 팍!